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상의 양식 깊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 라인 리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예, 즐겁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번에 저자 말하는 이 본인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책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 찬양가? 찬가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써놓습니다. 자, 내가 버린 것들을 찬양하기 위하여라는 하나의 찬가 같은 거를 이렇게 첨부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드가 직접 쓰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교실 책상 앞 조그만 걸상에 앉아 읽는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교과서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온갖 지금 책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렇죠? 자, 볼까요? 걸어가며 읽는 책들이 있다. 그렇죠? 산책하면서 읽는 책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것은 숲에서 읽는 것. 또 어떤 것은 다른 들판에서 읽는 것.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 유럽 사람들 특히 이렇게 산책하고 숲이나 들판에서 책을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하여 키케로는 말했더라. 옛날에 키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시대 때 웅변가가 있죠. 그렇죠? 카이사르, 시저 있죠. 시저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더라. 어떻게 했냐?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전원에 있으니, 저희 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들은 이렇게. 어떤 것은 내가 마차 안에서 읽는 책, 그죠? 여행하면서 읽는 책, 그죠? 또 다른 것들은 헛간의 건초 더미 속에 누워서 읽는 책들, 그죠?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하고 난 다음에, 그죠? 와서 읽는 것,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깨 하기 위한 책도 있고, 지금 위에 지금 첫 번째는 장소, 어디 어디에서 읽는 책,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책들의 내용, 영혼을 절망케 하는 책도 있다. 그렇죠? 영혼을 절망하게 만드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였지 그게? 시모랑이었나? 에밀 시모랑? 뭐 이런 사람? 이름 기억나. 시오랑. 그죠? 시오랑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런 책들은 굉장히 어둡죠. 그다음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는 그거죠. 에티카 같은 책, 스피노자의 에티카 같은 책들, 그죠? 또 다른 책들에서는 신에게 이르지 못한다. 뭐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책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서가가 아니면 꽂아둘 수 없는 책들이 있다. 약간 내밀하고, 그쵸? 그런 책들, 그쵸? 자격 있는 많은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책들도 많죠.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책들도 많고, 그쵸? 그 다음에 양봉에 관한 이야기만 쓰여 있어 어떤 이들에겐 너무 전문적이라고 생각되는 책도 있고, 그렇죠? 전문서, 교양, 저기 뭐 실용서 이런 거. 그다음에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읽고 나면 산보할 필요가 없어지는 책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자연에 대한 감상.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딱 저기에 생각나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고 하는 그 루소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읽고 나면 산보할 필요가 없어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안드레시드도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점잖은 어른들에게는
멸시를 받지만 어린아이들은 흥미진진해하는 책들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많죠.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삼총사 뭐 이런 거 그죠. 사화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든 좋은 말은 모두 다 모아놓은 것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뭐 명언 모음집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그대들이 인생을 사랑하도록 해주려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톨스토이의 책 같은 거, 그렇죠? 쓰고 난 뒤에 저자가 자살하였다는 책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같은 거, 그렇죠? 증오의 씨를 뿌리고 뿌린 것을 스스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스스로 거두는 책들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증오로 가득 찬 책을 써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그런 걸 스스로 거두는 책들, 그렇죠. 헐헐함이 가득하고 감미로울 정도로 겸허하여 읽으면 광채가 나는 책도 있다. 그래서 카잔차키스 같은, 그렇죠. 그런 거. 내 영혼의 자서전, 이런 책들 굉장히 그 겸허하죠. 그렇죠? 우리보다 순결하며 우리보다 낮게 살아간 형제들처럼 우리가 아끼는 책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비범한 글씨로 쓰여 있어서 깊이 연구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책들도 있다. 그렇죠. 고대 언어로 쓰여 있거나 하는 거. 나타나의,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시를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찬양가를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드르치트가 여기다가 나타나엘이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책들을 우리는 언제 다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 새로운 시대, 자기 자신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책들을 다 밟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권위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시가 이어집니다. 자리도 못 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값진 책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비싸고 귀한 책들, 그렇죠?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다른 책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하는 책들 되게 너무 많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소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건 뭐 그 유명한 뭐가 있지? 그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그죠? 뭐 찰스 디킨스도 이런 거 쓰죠, 그죠? 그리고 자, 정오의 나뭇잎 소리보다 더 부드러운 말로 된 책들도 있다.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이 쥐처럼 뜯어먹은 것은 한 권의 책이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요한 계시록 10장 9절의 암시라고 하네요. 여기 지금 주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서 나는 천사에게로 가서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다. 그러나 천사가 말했다. 자,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이 너의 오장육부를 쓴맛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러나 너의 입에서는 꿀처럼 단맛이 나리라. 여기를 참고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이지만 요한이 근데 나는 차라리 나무 딸기가 더 좋다, 그쵸? 책보다는 당연히, 그쵸? 그냥 책의 지식의 세계보다 그 하나의 자연에 있는 작은 나무 딸기 하나가 더 좋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때문에 그의 5장 6부는 쓰디쓴 맛으로 가득히 찼고 그 후 그는 온갖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타나엘이요. 우리는 언제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짜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아직 주관이 확실하지 않은 무렵에 책을 진짜 무심코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키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다 보면은 굉장히 정신상으로 굉장히 큰 장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볼까요?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접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직접 경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내 맨발로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직접 사물을 경험하는 것, 오감으로 느끼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이 있는 건 제가 해설하는 거고요. 여러분 검정색은 이분의 앙드레지드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먼저 느껴보지 못한 일체의 지식이 내겐 무용할 뿐이다. 이분은 직접 경험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되게 부자이고 아버지도 장서가이고 아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전통적인 교양인이었을 텐데 직접 경험은 그만큼 약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면서 그 삶, 그 자연의 아름다움, 현상계의 그 아름다움, 이런 거죠. 지상의 진짜 아름다움. 천상이 아니라 그동안 그 청교도적인 그런 하느님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여기.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감미롭게 아름다운 것치고 당장 나의 정다움으로 그것을 어루만져 보고 싶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감미롭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는요. 보통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자연, 그렇죠? 그러니까 뭐런 그런 어떻게 현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도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삶을 신장시키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것들 있잖아요. 조그만 생물, 식물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연, 아름다운 날씨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돼지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이여, 그대의 표면에서 꽃피기 시작하는 모습은 신비롭구나. 그렇죠,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 오르면서 새롭게 순환하면서 새로운 꽃봉오리가 나오고. 아, 여러분, 그 저는 이 정흥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살면서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저 뒷산에 쫙 이렇게 쭉 그 뭐라 그러지, 저기 이쁘지? 예. 찔레꽃이 쫙 피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향기가 밤에는 이렇게 확, 저녁 때쯤 되면 향기가 폭포처럼 이렇게 쫙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그걸 맡으면은 진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분도 그런 환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백수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요, 그죠? 나의 욕망이 깊이 사무친 풍경이여, 나의 탐색이 거닐고 다니는 활짝 열린 고장이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도시에선도 탐색할 거리가 있긴 하지만 뭐 주로 뭐 가게라든지 어디서 뭐 맛있는 거 파나? 여기 뭐가 있나? 여기 뭐 이런 것도 재미이긴 한데, 그쵸? 하지만 이 자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탐색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그맣게 움직이는 미물이더라도 굉장히 그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죠? 물 위에 늘어진 파피루스에. 파피루스가 나오니까 벌써 이 북아프리카라는 걸알수 있죠? 옛날에 파피루스가 이집트에서 그 종이로 쓰였죠? 그래서 페이퍼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페이퍼란 단어가. 오솔길이요. 여러분, 물 위에 늘어지니까 버드나무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이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그죠? 강 위에 휘어진 갈대들이요. 숲속에 트인 빈터들이요. 계속 나열하고 있죠. 아름다운 광경이요. 나타나는 벌판이요. 여러분, 나뭇가지 사이로 나타나는 벌판은 무슨 얘기예요? 하기는 거 있을까? 이렇게 숲을 이렇게 지나서 탁 나가니까 벌판이 확 펼쳐지는 그런, 그쵸? 그런 광경. 유럽에서는 좀 흔한,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흔한 광경이죠. 그죠? 무한한 약속이요. 나는 바위들 또는 초목들 속으로 뚫린 길을 거닐었다. 눈앞에 전개되는 봄의 풍경을 나는 보았다. 그쵸? 그리고 보세요. 바위들 또는 무한한 약속이요. 그죠? 무한한 약속. 언제든지 반복되고 어김없이 실현되는 약속들. 자연은 그렇잖아요. 그쵸? 미래는 어김없이 오니까. 나는 바위들 또는 초목들 속으로 뚫린 길을 걸었다. 산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봄의 풍경을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봄엔 어떻습니까? 생명이,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그렇죠?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런 어떤 봄의 어떤 활력, 생명력, 바이탈리티라고 하나요? 그런 거. 그런 생명력들, 이런 건 환희해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분이 현상계의 수다스러움. 나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서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현상계의 수다스러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물이 계속 뭐죠? 그렇게 변화해, 그렇죠? 변화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생명이 넘쳤다가 했다 생겼다가 이렇게 어떤 생자필멸이라고, 그쵸? 살았다가 다시 쇠퇴하고 이런 것들을 쭉, 그런 리듬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수다스럽다. 뭐냐면, 이렇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무슨 아우성, 그죠? 그렇게 뭐랄까.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활력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쯤 여기 장흥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책 읽는데, 이 현상계의 수다스러움이 뭔지 잘알것 같더라고요. 이 시골에서는 자연을 곧바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산이 벌써 달라지고, 산의 모습이, 그쵸? 나오는 동물들도 달라지고, 나오는 뭐 곤충들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걸 알게 돼서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특히 저는 바다 근처에 또 살고 있어서, 바다에 갔을 때그 바다에 또 그런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것들, 이런 걸 보면 정말 수다스럽다는 게 말이 딱 뭔지가 그냥 마음에 와닿아요. 진짜. 자,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날부터 내 삶의 순간순간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선물처럼 새로움의 맛을 지니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닐까요? 하루하루가, 뭐라 그럴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삶.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거. 그렇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인간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어떠한 사람에게 늘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뭐랄까, 관계도 지속되고, 그렇죠? 그리고 일상도 맨날 반복되면 심심해서 진짜 지옥처럼 느껴지지만, 뭔가 할 거리를 자기가 스스로 찾고,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자기가 그 삶의 활력을 느끼고 그러면 정말 삶이 환희에 가득 차게 되겠죠? 나는 거의 끊일 줄 모르는 열정적 경탄 속에 살았다. 그렇죠? 열정적 경탄.
거죠. 하루하루 한순간 그냥 터져나온, 경탄이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금방 나는 도취경에 이르러 일종의 황홀경 속에서 즐겨 거닐게 되었다. 또 여기 창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그 누구지? 베토벤 같은 경우, 그 작곡가 베토벤 같은 경우에도 귀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절망에 해가지고 이제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집을 빌려서 거기서 잠깐 요양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절망에 빠져서 이제 그걸 쓰죠. 뭐지? 그거를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두 통을 쓰는데 그걸 이렇게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인데 유서를 써놓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좀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작곡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교향곡이 두 개가 5번, 6번 교향곡입니다. 하나는 이제 운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딴딴딴딴 이렇게 하는 거, 5번 시단조, 그 다음에 6번은 전원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교향곡의 걸작 중에 걸작인데 이제 그런 걸 쓰게 되는 건데 이제 자연 속에서 그런 황홀경과 이런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면서 베토벤도 치유를 받고 거기서 그 환희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즐겨 거닐게 되었고 산책을 하고, 그렇죠? 그렇다. 입술 위에서 웃음 띈 것을 마주칠 때마다 모두 입 주고 싶었다. 뺨 위에 번지는 홍조를 볼 때마다 눈 속에 고이는 눈물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을 마시고 싶었다. 그쵸? 그 사람들을 또 중에서, 그쵸? 어떤 순수한 사람들, 아마 북아프리카의, 그쵸? 그런 주민들을 보면서, 그쵸? 감동에 겨운 거죠, 그쵸? 나뭇가지들이 내게로 기울여 주는 과일들은 모두 다 그 과육을 깨물어 먹고 싶었다, 그쵸? 나뭇가지가 이렇게 기울여 준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과일이 잘 익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처지는 거죠, 그쵸? 그거를 따서 깨물어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죠. 그 신선한 과즙과, 그죠? 자연 속에 있는 거죠. 주막에 이를 때마다 굶주림이 내게 인사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일단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식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식욕이 없다 그러면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아직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선생님이 꼭 물어보시는 게 밤에 잘 잤냐, 잘 먹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징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만약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샘물을 만날 때마다 갈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갈증, 갈구하는 거, 그렇죠? 식욕, 갈증 이런 거, 그렇죠? 갈구하는 거죠. 각각의 샘물 앞에 설 적마다 또 하나의 유별난 갈증 하여 나의 또 다른 욕망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말들이 있었으면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갈증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를 추구하는 그러한, 뭐라 그러지? 그런 이 세상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싶은 갈증이 또 생기고, 그건 그 물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죠, 그죠? 걷고 싶은 욕망, 거기엔 하나의 길이 열리고, 그렇죠? 쉬고 싶은 욕망,
거기엔 그늘이 부르고, 그렇죠? 깊은 물가에서는 헤엄치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침대가에 이를 때마다 사랑하고 싶은 욕망.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제 성적 욕망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안드레 지드가 지 어머니,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욕은 들어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억압적으로 취급받고, 사춘기 때도 성적 욕망을 굉장히 억제하기를 강요받고, 그쵸? 그랬던 것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다 주변에 여자분밖에 없어서 남자의 욕망, 그런 공격적 성적 욕망 같은 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양드레지트는 그러한 이제 성적 욕구를 많이 굉장히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연스러운 욕망, 그죠? 여러분, 성적 욕망은요, 이거는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그걸 더럽다고 그렇게 그걸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 성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는 것, 채운다기보다 서로 이렇게 둘이서 사랑을 한다는 나는 육체적 행위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진짜 그나마 깊은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죠.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고 싶은 욕망, 그죠? 수면욕,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나는 대담하게 각각의 사물 위에 손을 내밀었고, 내 욕망의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또 그런데 사실은 나타나엘이여,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소유라기보다는 사랑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내 앞에서 모든 것이 무지개처럼 빛나기를. 아름다움이 저마다 나의 사랑의 옷을 입고 나의 사랑 장식되기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양드레지트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화자죠. 이 책의 화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각각의 사물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그렇죠? 그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사랑으로 대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이 좋아서, 지금 보면 태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충남인가? 거기 보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가서 무분별하게 지금 뭐 조개나 개불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건 굉장히 큰 욕심이죠. 가서 이제 뭐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고 답답해서 나가셔서 그런 거 갯벌에 한번 나가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가서, 그쵸? 그 생명들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하는 것은 또, 그쵸? 그거는 자연을 망치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쵸? 그리고 그 어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갯벌이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유하지 말고, 그죠?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을 바라야 되는 거지, 소유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앞에서 모든 것이 무지개처럼 빛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다양한 색채로 빛나는 그러한 세상. 늘, 날마다 새롭고, 일신하고 변화하는 것들. 아름다움이 저마다 나의 사랑의 옷을 입고, 나의 사랑으로 장식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듬뿍 주고 싶고, 그렇죠? 사랑의 또 크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대충 이제 이 앙드레 지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삶을 고양시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고양과 활기, 생명력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고양, 그렇죠? 삶을 이렇게 높이는 거. 그다음에 삶의 재고라고도 할 수 있죠. 재고, 높이는 걸 이렇게, 그렇죠? 북돋아서 높이는 걸 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활기, 그치?
활기를 느끼고 만물을 아름다운 사랑할 것. 사랑할 것.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요. 우울증에 정반대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 무엇을 욕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냥 침대 안에 누워둬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돼요. 누구를 사랑할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뭐냐면 활기를 잃어버리고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좀비처럼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안드레 지드가 자신도 굉장히 신경쇠약에 빠지고 우울증에서 회복을 해서 이제 굉장히 삶의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걸 찬양하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유경험자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죠? 굉장히 좀 일단 제가 저번에 어떤 동영상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상황에 어떤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 생각하지 말고 장소를 좀 바꿔서 여행을 간다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사람이 없는 곳에 잠깐 이렇게 뭐 민박이라도 빌려서 조금 한다든지 해서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좋아지면 꼭 이 글을 한번 쭉 정독을 하셔서 그렇죠? 여기서 안드레 지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한테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아무것도 강요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9탄에서는 오늘 8탄이었고요. 9탄에서는 제2장 2장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줄 한 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으로 여러분께 지금 그걸 들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또 주관을 가지고 책을 읽으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책을 꼭 한번 구입을 해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민음사의 그렇죠? 세계문학전집 157 157번째 시리즈 세계문학전집 157 지상의 양식 김화영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9,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한번 여러분께서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